식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숟가락 놓는 이유는 요거 고정 조금 시킬 때 조금씩 넣어 주셔야 되니까. 좋았어요. 우리 동네 같은 주민분들한테 이거를 소개를 해드리고 이 식물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하는 게 저한테는 저도 나름 또 힐링이 되었거든요.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집안에서만 생활하시다 보니까 우울증이나 좀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재미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힐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힘들 때 식물도 한번 키워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다육이가 살 수 있는 환경이랑 어떻게 해야 키울 수 있는지랑 그런 걸 알아봤어요. 재밌었어요. 애기들이랑 같이 나올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다가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화이팅! 저희 가게 오시면 예쁜 식물과 예쁜 꽃이 많으니까요. 내추럴 데이지라고 검색하셔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힐링하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오직 바리스타라고 하고요. 커피 숍을 운영하고 로팅을 운영하면서 연중근무하면서 왔던 1인 사업장입니다. 네. 아, 네. 필터를 보시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부분을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한 번만 접어주세요. 사람 껍질이 이렇게 부풀을 올라요. 거품이 나면서. 드립은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며 다문화 여성들의 성공적인 한국 생활을 위해 바리스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주민분들과 함께 커피를 나눠서 참 재밌고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 행사에 아주 많이 생겨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목공예를 처음 접해봤거든요.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내가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 감동스러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예. 솔직히 말해서 여기는 그냥 주민들이 운동이나 하고 산책이나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이런 이 행사를 준비해 오신다는 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이 참여하는 걸로서 정말 예,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장소가 야외다 보니까 조금 하시는 분들 좀 힘드시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사실 너무 만족도가 높고요. 그리고 지금 오신 분들이 이제 저는 학생 위주로 수업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나이 연령대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습득이 되게 빠르시네요. 그래서 정말 수월하고 재밌게 수업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북구 주민들 위주로 이게 지금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런 게 더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이 갇혀 있기도 했고 활동을 못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것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못 접해봤는데 아까 이게 저거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너무 좋은 프로그램 같다고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다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우리 새부리 축제가 더 많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단계인 코로나이긴 하지만 우리가 더 방역에 신경을 써야 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더 건강 조심하시고 앞으로 감기 조심하시고 모두 화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사로 이렇게 직접 음식 솜씨를 발휘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여기 청북 달천동에 살면서 이런 행사가 있는지 최근에 알게 돼서 참여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아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부족한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참여해 보니까 저희 동네에 아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또 와서 또 새로운 또 분들도 많이 사귀게 되고 좋아서 다른 이웃분들에게 이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강사로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데 달천철장에서 이렇게 주민분들이 운동만 하고 여가만 즐기시는데 네네.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문화예술 활동도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좀 더 많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그 바람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 관련된 프로그램도 많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분기별로 이러한 요리 관련된 더 좋은 강사분들도 같이 어울려서 배우고 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는 얘기들을 뭐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정말 희망대로 빨리 되어서 저희 마스크 벗고 서로 얼굴 보면서 얼굴도 익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